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B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B가 2021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B는 해외 매체 스페셜 어워즈가 지난 5일 발표한 2021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투표는 전 세계 네티즌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1일부터 약 6주간에 걸쳐 온라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투표 결과 B는 성별 구분 없이 선정한 남녀 100명의 후보 중 최종 1위에 올라 또 한 번 세계 최고의 미남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이번 투표는 남녀를 초월한 매력남으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졌는데요. 국적과 인종을 넘어 세계적인 미남으로 인정받고 있는 B는 아이돌이 뽑은 아이돌 미남 1위, 성형외과 의사들이 인증한 황금 비율을 가진 뛰어난 외모 등으로 거론되며 명실상부 K-POP 대표 비주얼 아이돌 로 인정받았는데요. 앞서 B는 스타모미터에서 매해 선정하는 아시아 최고 매력남 투표에서도 최초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명예전당에 오르기도 했으며 유튜브 미디어 탑10 월드가 선정한 2020년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10선에서도 크리스 엠스워스, 크리스 에반스 등 유명 할리우드 스타들을 제치고 1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B는 이번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함으로써 미국 영화 사이트 TC 캔들러 선정 2017년 가장 잘 생긴 얼굴 1위, 불가리아 여성 사이트 다마 비지 선정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 1위 등 미남 관련 타이틀만 약 20여 개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팬들은 존재만으로도 국가의 위상을 올려주는 얼굴, 태영이에게 벽이 느껴진다, 완벽, 경이로운 비주얼이다, 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 비 얼굴 등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비가 광고 영상 속 아름다운 비주얼로 팬심을 설레게 했습니다. 비는 지난 5일 힐라 코리아 공식 트위터 계정에 공개된 영상에서 여유로운 미소, 이에 대비되는 강렬한 눈빛으로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비는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카메라를 꿰뚫어 보는 듯한 카리스마 눈빛으로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는데요. 비는 카메라를 발로 내려치는 듯한 강렬한 제스처에 이어 빠르게 줌인되는 카메라 속 강렬한 존재감으로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비는 얼굴보다 제품을 강조하여 광고계 블루칩다운 천재적인 재능으로 감탄을 불렀는데요. 광고 속 비가 착용한 휠라 뉴런 5 뉴클리어스와 라이트필드 우븐 자켓은 지난 3일 주간 베스트 1위와 3위를 차지하며 인기를 모았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달 공개한 프로젝트 7 백투네이처 영상에서 비가 착용한 루즈핏 패커블 자켓은 순식간에 품절을 기록했으며 주간 베스트 1위 및 판매 이틀 만에 월간 베스트 2위에 오르는 등 비의 남다른 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편 방탄소년단의 신곡 버터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라디오 DJ인 알렉스 워터스는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버터는 방탄소년단이 지금까지 만든 노래 중 최고라고 극찬했는데요. 이어 RM의 파트가 최고였다. 곡이 공개되고 요청이 오면 방송에서 노래를 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버터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에 이은 두 번째 영어곡으로 신나고 경쾌한 댄스팝 기반의 곡인데요. 최근 방탄소년단은 콘셉트 클립을 공개했는데 젤리 등을 먹으며 신나게 춤추고 파티 분위기를 즐기는 멤버들의 모습이 담겨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음악사를 다시 쓰고 있는 방탄소년단인 만큼 버터에 대한 글로벌 기대가 쏟아졌죠. 그런 가운데 신곡을 미리 들은 라디오 DJ까지 극찬하며 버터에 대한 관심은 지붕을 이미 뚫은 상태입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의 버터는 오는 21일 오후 1시 전세계 동시 발매되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순식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경쾌한 리듬에 감각적인 댄스, 태영이 몸으로 표현하는 음악에 까리한 표정과 홀릴 듯 눈빛에 봄속 아지랭이처럼 몸도 마음도 흐물흐물 비홀릭한 멋진 주말 저녁 목소리에 또 홀려본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아라간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조명이 아무리 어두워도 얼굴 윤곽 선명하고 그 깔쌈한 춤선은
비바이브 만들어주시고 연출력은 늘 언블리버블이고 비터야 빨리 와라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KQ님의 댓글입니다. 누가 젤리를 이렇게 섹시하게 먹었는가? 우리 태영이 15야에서 귀염곰돌이 컨셉 클립에서 섹시 호랑이로 진짜 매력 천재예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태케이님의 댓글입니다. 젤리를 그렇게 먹으면 좋지 않냐? 사진 속 태영이 언제나 신비롭다. 싱글리티는 극찬받아 마땅하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예술적 감각이 빛을 발하는 명곡 중에 명곡이니까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댓글을 달아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뷔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